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엑소의 첸 갑자기 결혼? 지난 13일 그룹 엑소 첸이 결혼한다고 전했습니다. 첸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첸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참석해 경건하게 치를 계획이고 첸에게 많은 축복과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멋진 아빠 되시길. 이제 엑소는 애아빠 보유 아이돌 그룹이다. 진짜 축하할 일이고 책임지는 모습 멋지네요. 그룹 활동은 예전처럼 못할 듯 애아빠가 섹시 댄스 추는 거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웬 난리냐. 축하해요 첸. 결혼은 본인 자유. 계속 지지할지 여부는 팬들의 자유. 결혼을 못하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용기 있는 분이네. 쉽지 않았을 텐데 결혼 축하해요. 팬들 속상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어려운 결정 존중하고 응원할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아이돌 활동하면서 갑자기 결혼하는 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라고 아이디 선예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 선예님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첸이 컴백할 때 음악 프로가 아닌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먼저 복귀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태나시아 테클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